안녕하세요. 일본어 교사 나나입니다. こんにちは. 일본어 교사 나나です. 저는 지금 도쿄에 있는데 도쿄는 5월이 돼서 갑자기 엄청 더워졌어요.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아서 그 사실 우리 제 집 앞에 좀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좀 시끄러웠으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동사 나누기입니다. 저는 일본어 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조급방에서 가장 중요한 곳의 하나가 이 동사 나누기입니다. 일본어 동사는 종류가 3개 있습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라고 합니다. 그 그룹마다 동사 형태를 바꾸는 방법이 달라서 이 그룹을 먼저 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그룹 동사 나누기는 쉽습니다. 여러분도 몇 분 후에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일본어 동사 나누기 같이 공부해 보시죠. 일본어 동사는 1그룹, 2그룹, 3그룹가 있는데 우선 이 3그룹부터 합니다. 3그룹 동사는 する, 来る 이 두 개입니다. する, 来る, する, 来る, する, 来る 라고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2그룹입니다. 2그룹 동사는 る가 있는 동사입니다. 見る 食べる 寝る 起きる 마지막에 る가 있는 동사는 2그룹입니다. 마지막은 1그룹입니다. 1그룹 동사는 2그룹, 3그룹 이외 다입니다. 가우, 아소브, 키쿠, 書く, 読む, 働く, 休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그룹은 する, 来る, 2그룹은 る, 1그룹은 그 이외. 당연히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帰る, 入る, 売る 등 る 있는데도 불구하고 2그룹 아니라 1그룹라는 나쁜 동사도 있습니다. 그런 동사는 이제 동사 형태를 바꿀 때마다 조금씩 외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오늘의 대화. 이곳은 오늘 제가 어머니한테 말한 것입니다.
やばい。スーパーめっちゃ混んでた。やばい。スーパーめっちゃ混んでた。どうでしたか？今日は動詞の1グループ、2グループ、3グループについて説明しました。この動画が少しでも皆さんのお役に立てば嬉しいです。日本語教師のののでした。また会いましょう。